5월 24일 저희 카페 상한가 종목 추가 상한가 종목 두 번째 종목입니다. 자, 오늘 1900개 상장 종목에서 상한가가 오늘 두 개죠. 뭐 매일 뭐 하나 아니면 두개 아니면 없는 날이 태반입니다. 자, 두 종목인데 전부 다 저희 카페 바닥 분석주가 두 종목에다 상한가 당첨이 됐습니다. 자, 오늘 상한가 친 종목은 서산인데요. 서산. 자, 서산은 저희 카페에서 33,000원대에 매수 의견을 드렸던 그런 종목입니다. 그런데 이 종목이 이제 액면가 변경이 됐죠. 액면가 변경이 돼서 오늘 1300% 상승 후 이제 재반등 중입니다.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저를 찾아오셔서 바닥주를 사시면은요, 제가 이 종목은 2, 3년만 가지고 가면 너희들이 1억을 투자를 하면 무조건 13억 원 먹는 거고, 1,000만 원만 투자한다라고 해도 무조건 1억 3천 원 먹을 수 있는 종목이다. 자, 그렇게 제가 시황 분석을 해 드리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자, 이 종목의 잠재자산을 보면 여러분들 이건 무조건 대박이다. 무조건 대박을 칠 종목이다라는 걸 제가 정확하게 추천을 드리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이유는 뭐냐면요. 자, 이 종목의 잠재자산을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보시면 이거 초대박입니다. 이런 종목은 제가 바닥에서 매수해 드리고 여러분들이 홀딩하라 그러면은 그냥 믿고 홀딩하시면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자, 제가 운영하는 두 번째 카페인데요. 상장되어 있는 전체 잠재자산과 꼭지 목표가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투자하고 있는 종목, 물린 종목 아니면 매수하고 싶은 종목이 있으면 몇만 원 아끼지 마시고 저한테 질의를 하시면 정확하게 잠재자산을 보고 여러분들이 대박이 날 종목인지 쪽박이 날 종목인지 정확하게 가르쳐 드립니다. 몇만 원 아끼지 마시고 투자를 하십시오. 자, 그러면 이 종목 저희 카페에서 왼쪽에 보면은요, 잠시 후에 그건 말씀드리고 네이버에서 여러분들이 저를 찾아오실 때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이렇게 키워드 검색을 하시면 언제든지 저희 카페에 오셔서 이런 꿈의 수익률의 주인공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붉은 태양 대박 주식 시리즈 500탄. 이게 전부 다 추천주인데요. 전부 다 추천주인데 최하 300%에서 자, 1000%의 수익을 냈었던 그 종목입니다. 자, 지금 이거는 현재 바닥주, 지금 저희 카페 회원님들과 같이 매수하고 있는 그런 종목의 현재 수익률, 홀딩하고 있는 수익률입니다. 자, 이게 바로 2013년도서부터 현재까지, 대박, 바닥 추천해서 대박이 났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500%, 1000%가 지천에 깔려 있다. 자, 이런 꿈의 수익률의 주인공이 되실 분은 언제든지 저를 찾아오시면 되는데요. 자, 왼쪽에 저희 카페에 보면, 자, 목표가 100에서 1000% 추천주 있죠. 자,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이런 꿈의 주식, 이제 바닥을 찍고 턴 어라운드 하는 바닥주, 똑같이 300%, 500%, 1000%의 수익이 터질 수 있는 이 대박 분석주가 100개가 아직도 저희 카페에 있습니다.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저를 믿고 강력하게 홀딩하시면 대박 인생을 사시게 되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이 대박 시리즈 이것을 최소한 5개, 10개씩 여러분들이 동영상으로 시청을 하시면 저에 대한 믿음이 생기실 거고 앞으로 저를 믿고 투자를 하시면 이런 꿈의 수익률이 바로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꼭 명심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 종목을 제가 언제 추천드리고 1300%의 수익을 냈는지 선산이 된다. 서산이죠. 서산 이렇게 키워드 검색을 하시면 맨 뒤에 자, 서산 330% 수익 중인데 홀딩 그 다음에 330%뭐 이렇게 쭉 나오죠. 요게 보면 아마 잠재자산이 아마 서산이라고 나오죠. 서산. 서산입니다. 자, 맨 뒤에 보시면 자, 서산 주가 예측 정보 이렇게 해서 2013년도 초서부터 서산 분석 쭉.
자, 동사는 레미콘 2차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흉관 파일, 레미콘 파일 등을 생산 판매하고 있습니다. 자, 하락장이 옵니다. 조심하십시오. 저희 카페는 바닥에서 110% 수익 중입니다. 바닥 분석가 이때 당시엔 33,000원. 자, 179% 상승 후 하락 중입니다. 추가 하락이 더 옵니다. 자, 직전 정고점 돌파 시도를 할 겁니다. 홀딩하십시오. 왜 홀딩하라고 하냐? 자, 이 종목의 잔재 자산을 그때 당시에 들어가서 봤더니 이 종목은 아무리 못 먹어도 1000% 이상 먹을 종목이다 라는 걸 알고 추천하기 때문에 143% 상승 중인데도 홀딩해라. 그리고 주가를 미리 예측해 드립니다. 상한가 치고 난 다음에 올라갔다 막 떨어지잖아요. 떨어지는데 하락 조정을 받고 있는데도 추가 반등이 분명히 온다. 왜? 이 종목은 최하 1000%는 먹을 종목이다 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꼭지 목표까지 홀딩해라. 자, 추가 상한가 쳤습니다. 180% 수익 중입니다. 그런데 미리 예측드리죠. 이 종목 아직 더 올라간다. 왜? 1000%의 수익률을 목표로 추천을 드렸기 때문에 홀딩해라. 그래서 200% 홀딩했더니 200% 수익 중입니다. 추가 반등권이 다시 옵니다. 강력 홀딩하십시오. 또 기다려봤더니 또 상한가 쳤습니다. 315%. 바닥 매수자는 꼭지 목표가 1300%까지 강력 홀딩해라. 이렇게 해서 강력 홀딩했더니 또 440%죠. 자, 추가 반등권이 오면서 직전 정고점 돌파 시도를 다시 하는 구간이다. 이게 다 미리 예측드리는 겁니다. 홀딩해라. 추가 반등이 다시 온다. 이게 목표가를 알고 1000% 이상 올라갈 종목이라는 걸 아니까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올라갔다가 떨어져도 무조건 홀딩해라 라는 이런 시황 분석을 내리는 겁니다. 자, 분석이 적중을 했습니다. 조정을 마치고 역시 제 분석대로 재반등이 정확히 왔습니다. 440% 수익 중입니다. 추가 반등권이 오면서 다시 직전 정고점을 돌파 시도를 할 것이다. 그러면 무조건 창사 이래 최고 신고가 갱신을 할 구간입니다. 홀딩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홀딩을 해서 이 종목이 신고가 갱신하고 있습니다. 바닥 매수자는 상승권이 죽지 않았다. 홀딩해라. 어디까지? 1300%까지 목표가 잡아드리는 겁니다. 자, 586% 수익 중입니다. 그런데도 한 번도 매도 분석 안 내리죠? 강력 홀딩하십시오. 이것은 제가 목표가를 애초 처음에 추천을 드렸을 때 1000%, 1000에서 1300%의 목표가를 잡고 추천을 드렸기 때문에 이런 586%인데도 홀딩하라 소리를 하잖아요. 자, 700, 자, 액면가 변경이 있습니다. 바닥 분석가 700원, 상한가 쳐가지고 1056% 수익 중입니다. 신고가 갱신을 하는 구간입니다. 강력 홀딩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이 종목이 1300%의 수익을 내고 지금 하락 중인 이런 종목입니다.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셔서 이 300원, 자, 600원 때문에 여기입니다, 여기. 자, 600원 때문에 여기입니다. 여기서 제가 추천을 드렸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저를 찾아오셔서 저를 믿고 1억을 투자했으면 13억이 된 거고, 앞으로 이런 꿈의 수익률의 주인공이 될 종목이 저희 카페에 아직까지도 100개가 있습니다. 자, 지금은 이 종목은 이때 당시에 추천했을 때 잠재자산하고 현재의 잠재자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창사 이래 최고 신고가를 치고 지금 하방 압박을 강하게 받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추가 반등권이 온다라고 해도, 기술적으로 추가 반등권이 온다라고 해도 여러분들이 이 구간에 굳이 목숨 걸고 들어갈 이유는 없다. 단지 바닥에서 매수한 사람은 홀딩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사기꾼들한테 속아서 이 종목을 굳이 현재 잠재자산을 보면 3년 전에 잠재자산하고 지금 잠재자산하고는 매수하는데 엄청난 부담감이 있다라는 걸 알고 여러분들 굳이 목숨 걸고 600원짜리를 6천원, 1000%나 더 주고 사는 그런 위험한 짓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 먹으면 그만이지 이 구간에서 물려버리면 여러분들은 대책이 없다. 자, 이런 꿈의 수익률의 주인공이 되실 분들은 저희 카페에 바닥주가 아직까지도 이런 꿈의 수익률에 100개가 있다는 거꼭 아시고 저를 찾아오시기 바랍니다.